그런데 이번엔 예전과 달리 더 외롭고 좁게 느껴졌습니다. 왜일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. 아마도 상상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우울해졌지만 메모를 하고 노래를 만들며 나에 대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지. 멋진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.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내다보는 것 뿐이었고 갈 수 있는 곳은 제 방 안 뿐이었습니다. 어제는 전 세계에 함께 춤추고 노래했었는데 오늘은 내 세계가 방 하나로 줄어든 것만.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.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 일곱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기에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.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. 저 또한 방향만 있고 뚜렷한 방식은 없는 상태에서 나와 우리를 믿으며 최선을 다해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 제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. 우리 모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. 그렇게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. 불확실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,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